다음 사연의 주인공은요. 북한 군인들의 그 휴양지죠. 답사수경소에서 종업원을 하셨던 네. 우리 윤진아 씨 사연인데 진아 씨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항상 귀엽고 맑고 너무 정말 애교가 넘치고 이래서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이제 43살에 이제 가남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 때문에 이제 한 가정이 이제 무너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엄청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밤에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시고 이제 우식을 계속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병명조차 모르고 이제 얼마 1년 안으로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도 또 막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한약방에 가가지고 한약을 비싼 한약을 이제 먹여요. 근데 먹어도 이제 계속 병원도 악화되고 이제 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삼촌이 이제 한국에 먼저 오셨는데 어차피 거기서 죽을 바에는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탈북하게 되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지. 근데 사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셨으니까 네, 그렇죠. 걱정 정말 많이 되셨겠어요. 많이 됐죠. 진짜 힘들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엄청 저랑 되게 각별했거든요. 전 17살 때 막 아빠 무릎에 올라가서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팔짱도 끼고 다녀가지고 되게 친구들이 막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각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이제 왜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검사 받으러 갔는데 간암 말기 3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 통증이 있는데 힘들게 구해서 이제 모르핀을 투여를 했는데 모르핀 투여하면 이제 그 모르핀 약 때문에 이제 자고 만약에 그 모르핀 약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통증 때문에 그냥 대굴대굴 굴고 진짜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간암이다 보니까 이제 간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숨이 이제 막 숨도 잘 못 쉬고 막 이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저 간이면 그 사람도 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 그때 마지막에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제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진아야 어차피 내가 죽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삼촌 있는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이게 아버지가 유언으로 해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을 안고 어머니랑 잘 간 것 같은 거죠. 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아프셨잖아요. 네.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그 탈북할 때도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이제 아픈 어머님과 같이 탈북하는데 쉽지는 않았죠. 너무 힘들었죠. 경비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11시에 만나야 되는데 그 10시 그때 이제 엄마랑 이렇게 팔짱 끼고 오는데 어머니가 밤길이라서 무섭다고 밤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된 게 뭘 그렇게 달빛 있고 눈 있으면 사람이 보이거든 밤길이. 완전 진짜 완전 까매. 까맣죠. 네. 가로등 없는 시골 길 운전하다가 라이트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 네,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게. 네. 완전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이게 탈북할 때는 달 뜨면 탈북 못해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넘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달 뜨는 날은 탈북 절대 못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아프고 빨리 이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지체를 한다면 못 간다면 어머니는 그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못 가겠다고 해서 저 진짜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했거든요. 안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죽을 거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이렇게 막 부추겨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11시에 그 경비대 대원을 만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잘 걷지도 못하셨던 것 같은데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저희 브로커 두 명, 엄마 둘, 네 명 이렇게 걸었거든요. 8달. 그때 1월 달이었어요. 얼음이었겠네. 다행히도 얼음이어가지고. 네.
명이 어머니를 붙잡고 이제 오름판 위에 이제 한 25분 정도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냥 오름 위에 그냥 질질질질 끌어갔는데 근데 너무 그게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25분이 걸렸다면 네.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빨리 막 뛰어갈 거니 원래 그때 두만강은 되게 짧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성성한 사람은 한 15분? 길다. 너무 길다. 15분. 아유 5분이면 넘어. 5분이면 뛰면 5분이야. 그때가 19살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운 마음이 어린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9살인데 근데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사실은 뭐 엄마가 좀 이렇게 어린애라면 내가 업그레이드 가서 그럴 텐데 이게 어른이라서 진짜 버겁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끔찍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건너도 문제야 지금. 건너도 문제다 진짜. 그래. 건너도 그다음 문제야. 어떻게? 해.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중국 브로커 집에서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에 빨리 이제 아침에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밤에 잠들면 일어 못 나니까 정신을 잃으니까 이게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을 잃다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우식을 잃어서 밤에 자면 아침에 일어 못 나요. 어머니께서? 네. 그게 무슨 병이야? 심각하다 진짜.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이런 병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병은 모른대요. 이렇게 자기 혼자 탈북하기도 힘든 이 탈북길에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네. 힘들게 힘들게 진아 씨가 탈북을 했는데 그런 진아 씨가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살린 방법 네. 우리 오칠 씨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설탕물. 설탕물? 슈거워터. 설탕물로 어떻게 어머니를 살렸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답사수경서 있을 때 할머니가 어머니를 돌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뭔가 설탕물을 이제 한 숟가락 이제 퍼먹였던 그런 생각이 나서 브로커 보고 좀 제발 사정해서 이 설탕물 좀 설탕을 좀 구해달라고 해서 설탕물을 이제 한 모금 두 모금 옆으로 이제 기저가 넘어가지 않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였더니 한 한두 시간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막 신기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저혈당 쇼크 온 거네요. 저혈당 쇼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학과 공부를 하면서 예. 저혈당 증상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혈액 내에 이제 포도당 그런 수치가 떨어지면 이제 네. 뭐 실신이나 아니면 뭐 발한 그리고 떨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혼수까지 이루어지는. 와, 저혈당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주무시다가 졸도를 네. 하시는 거네 거의. 네. 엄청 위험한 거네. 네, 엄청 위험한. 중상인 거죠. 대박이네. 사실 중국에서 이 공안들 눈을 피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위험했던 순간 없었어요? 중국에서 태국으로 갈 때 2층 버스였어요. 그때 이제 그때도 어머니가 이제 우식을 잃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항이 신분증 검사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머니가 우식을 잃었으니까 이제 브로커가 어머니 딸이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우식을 잃어서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봐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엄청 걸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알았다고. 네. 어머. 그래서 무사히 그래도 이제 버스를 타고 왔던 기억. 야, 이게 그런 뭐... 잘못하겠네. 태국까지도 지금 말이 이렇게 태국으로지 이제 태국 수용소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머니 상태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아유. 그때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 소리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울면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아파서 되게 그러실 것 같아서 뭔가 네 그냥 서류 가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한국 간다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이제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때 막 울컥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엄마 한국이야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힘이 다 풀렸었는지 바로 쓰러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응급차 가지고 이제 국정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바로 대학병원에 실려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혈당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검사를 하다가 췌장암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일기라서 양성이라서 그 자궁만 이제 떼면 되는 거라서. 와 다행이다. 췌장도 네. 어려운데. 네, 그냥 췌장암이라고 하면 악성이라 하면 그냥 바로 이제 돌아가신. 살려고 오셨네, 살려고. 이게 북한이면. 북한이면 안 돼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북한은 암은 상상도 못 해요. 그 엄마 수술을 했어요.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떼면 된다고 해서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이시고. 네. 어우, 엄마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간호사 준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머님이 이렇게 많이 아프시는 거 보니까 더 간호사가 되고 싶겠어요. 그렇죠. 한국에 와서 이제 간호조무사를 1년 반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병원을 다녔어요. 선행학습 1안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니까 뭔가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치료에도 연관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와닿고 이제 되게 공부를 우학 공부를 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때 학교 다니면서 좀 장학금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로? 네, 왜냐면 간호학과는 진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뭐 교재비도 장난이 아니고 이제 뭐 실습복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만만치 않은데 방학 되면 이제 조리원 알바, 이제 야간 뛰고 막 대단하네. 나이트 이렇게 떠서. 진아 너무 멋있다, 진짜. 저희 학교 옆에 병원이 있어요. 근데 병원 밥이 직원 식당에서 3,000원이에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해서 한 두 끼만 먹고 이렇게 좀 생활을 했거든요. 돈을 아꼈구나. 되게 제가 사실은 막 그때 버스비를 아끼느라고 막 걸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서. 저는 네. 진짜 어머님께서 이제 진아 씨 덕분에 되게 든든할 것 같고 되게 무엇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 졸업했으니까 엄청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엄청 자랑해요. 우리 딸 너무 대견하다고. 그치.